방언이 죄인이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지는 홍성에서 했습니다. 저 호남 사람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때 세종 그리고 충청 새만금의 서해안 벨트 조성을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충청 메가시티 아시죠? 광역 철도망 아시죠? 구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다섯 가지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통 보수 정당 재건. 둘째는 국민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당. 셋째는 30년 자유민주 정권. 넷째는 당원 중심 정당. 다섯째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 수호.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30년 자유민주정권이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키려고 하면 30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인재가 필요하죠. 좋은 인재, 저는 1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10만 명에 들어오시겠습니까? 10명 양병, 10만 양병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대한민국 살려내시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30년 정권을 이루려고 하면 그때 50대, 지금 몇 살입니까? 30년 뒤에 50대, 지금 몇 살이에요? 30년 뒤에 60대, 지금 몇 살입니까? 20대, 30대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그 중에 청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 끼 살려야 됩니다. 이 청년들의 끼를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취업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K컬처 청년을 좋아하는 거, 또 취향 저격 반드시 시작하겠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면 좋겠지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깜짝 놀랄만한 10억 창업 배트를 만들자.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세한 설명 안 드리는데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청년청을 설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청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공천권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원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완전 당원 경선 하겠습니다. 30년 정권 창시를 위해서는 이제 당대표 뽑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오신 분들 다 훌륭하시죠? 네, 그런데 그중에는 아직은 훌륭하지만 당대표는 아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습니다.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오십시오. 이재명. 이재명 안 되죠?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철수 후보 계십니다. 저는 계속 뻐꾸기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졌습니다. 신용복 칭송하고 사드 배치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겠죠? 천하람 후보,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 칭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이중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황교안의 상승세가 지금 무섭습니다. 황교안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느껴집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황교안,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